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런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갔을 때 이제 이 혼례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객들이 많이 와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열흘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 이것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 가고 있었어요. 제9시라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도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미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엎여서 거기 와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누군가가 이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주어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한 푼 주세요. 이러면서 구걸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동전을 그냥 하나 던져주거나 못 본 채 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은뱅이가 속으로 야 오늘은 뭔가 재수가 좋은 날인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조금 전까지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니까 실망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앉은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다리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뛸 수 있게 옮길 수 있게 되더니 이제는 걷더니 달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은뱅이에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성전 미문에 와서 있었지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서 거기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매일 기도하러 다닌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붙잡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어디서 저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성하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로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서 건강하게 되어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던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던 질병,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바뀔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운명을 예수의 이름이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나서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걸을 때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걷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걸을 수 없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별별 그런 걸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학의 힘으로도,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점점 성장해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를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날마다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절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앉은 베드로, 거기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러 갈 때, 그 예수 이름으로 내어민 손을 붙잡았을 때 걸을 수 없었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 살던 이 사람의 운명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 살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인간의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그 아내가 될 사람을, 마리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임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기로 정혼을 했지만은 하룻밤도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이 돼 있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구원자의 뜻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는 악령,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귀신, 악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천사들이 악령이 되고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 틈타고 또 우리의 육신에 틈타면 질병을 가져다주고 교회에 틈타면 분쟁을 일으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걸 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이 악령인 귀신을 쫓아내고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위 눌리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위 눌려가지고 막 굉장히 악한 영이 눌려가지고 힘들어서 막 악몽을 꾸면서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 몸부림치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이거 해보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몸부림치다 어떻게 막 해가지고 예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그 어떤 곳에서 안 되는데 떠나가는 걸 여러분 보죠. 예수의 이름만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 각처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복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며 귀신들도 굴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도 굴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영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네가 너희들이 좋아하지만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쪽에 석현동에 보면 세계복음선교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예요? 그 교주인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박태선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가 응답받음으로 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냐? 에베소 1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통치와 그리고 주권과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에는 죄를 사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한 것마다 응답받는 능력,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가 되시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그 앞에 굴복하고 질병이 그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떠나가게 되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왜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분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 예수 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의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를 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요,
뭐 하면서 이러면서 막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묵주송이라는 것도 묵주기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꼭 이렇게 그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아니 성경에 뭐라 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뭔가 부탁하고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한테 가서 말한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님께 부탁을 하면 성모님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조금 전에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천주교는 이제는 어떤 정도까지 또 나가냐면은 마리아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라 성인들에게 이제 또 부탁을 해요. 성인들에게 기도를. 지금은 더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 땅에 성인으로 살다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부탁.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사에게 보면은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은 전혀 성모 마리아 그 이름이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성인이나 천사나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하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영은 피를 흘릴 수 없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어떻게, 구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저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죄를 지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계속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와 천군과 수랍들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이런 땅에 있는 모든,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다시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며 그 이름에 복종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갈 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 가장 뛰어난 이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라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힘이 없어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우리는 법치국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경찰, 검찰, 국정원, 우리나라 모든 사정기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그 권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장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중심의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제왕적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5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은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평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검찰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누구도 이제 그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독재자들이었죠. 살아있는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는 주체사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김일성은 죽었고, 죽은 김일성,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또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는 이렇게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고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놀라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죄사함 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도 잃어버린 건강을 병고침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강건한 그런 삶을,
또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귀신을 쫓아내고 누리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을 받으며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인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와셨을 때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죄를 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인 된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가운데서 운명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응답되지 못하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고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아, 목사님 저는 지혜가 너무 없어요. 그럼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솔로몬도 왕이 됐는데, 왕이 나라를 이거 운영을 하고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니?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보다 귀한 게 지혜예요. 우리가 뭐 전도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 사업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 인간관계에도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중요한 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했죠. 예,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막 그걸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아, 내가 정말 나 인간관계를 딱 들어보면 그래. 내가 인간관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금방 알 수. 아니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면 잘 말하지 않겠죠. 근데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어떤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데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 있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다 잘해야 돼. 근데 이런 인간관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 근데 똑같이 옳은 말을 했지만 너무 지혜 없이 말을 하면 사람에게 그 옳은 말이 상처가 되고 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저는 너무 원래부터 지혜가 없대요. 그럼 원래부터 지혜가 없으면 지혜 없는 대로 살 거예요? 아니,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고. 그럼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를 잘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노력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아니, 나는 원래부터 인간관계를 못해 이러면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사업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내가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너희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여러분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갑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겠죠. 근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다고 가서 또 살무사 만지지 마세요. 예, 시험하면 안 돼. 시험하면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농약을 마시고 쥐약을 마시고 나 안 죽나 한 발하다가 죽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돼.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그 놔둬보세요. 말씀 붙들려가지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그 이제 물에 다 젖었어요. 배가 파손해서. 그래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을 떼가지고 옷을 말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데 나무단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탁 그냥 어디 이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했더니 아, 저거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 인생인데 어떻게 건져진 받았는데 독사한테 물려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죠. 저게 무슨 독사인지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지나도 이게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은 혹시 신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안 죽어? 근데 여기 보면 그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뭐라고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다고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있는데 가서 쫓아낼 때 아, 내가 이거 명한다고 귀신이 나갈까? 안 나가면 어쩌지? 혹시 귀신이라는 놈이 나한테 올라타면 어쩌지?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귀신 안 나가.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손을 얹으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으라고 했으니 예수 이름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내민 손을 붙잡으니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이 기도 안 나서 보네 어쩌지만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러면 안 나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고 손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명령을 하면요 선포하면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아 우리가 이제 보통 병을 고침받으려면 이렇게 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아, 처음에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를 때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주보에 보면 어떤 분들이 병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빨리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치유받고 싶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주님이 집사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 내가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태문은 열릴지어다. 오늘 여기에 태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태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환경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막히고 그러면요 하나님 빨리 이 환경을 변화시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다.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을 방해하느니 장애물은 물러갈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명령을 해야 돼. 명령. 그래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했죠.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만물이 복종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안주병이 있는데 딱 오른손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그러면서 오른손을 딱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입고 일어나 걷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명령할 때 역사가 나타나면 어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병으로 지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 일어난다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오순절날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간절함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손 얹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니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도 병이 낫지 않고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막 믿음으로, 아 분명히 낫는다 이런 막 믿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정말 그 성전 미운에 앉은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지고 절망과 탄식과 눈물 속에 살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싶습니까? 치료받고 싶습니까? 자유케 되길 원합니까? 소원을 이루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능력을 믿고 악한 영이 매여 있는 자들에게 가서 축사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앉은뱅이가 돼서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걸어보자 절망과 탄식과 눈물 속에 살던 이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내어민 손, 그 손을 내밀고 예수 이름을 내밀었을 때 그 예수 이름으로 내민 손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이 안주이가 붙들고 붙잡고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 없었던 다리의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 능력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일어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운명의 그런 어떤 핸디캡도 극복하고 여러분의 어떤 불가능한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아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운명을 바꾸고 그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병든 자리에서 일으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고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